자, 그런데 이번 수능 시험의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까다로웠다는 수험생 반응이 많았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는데요. 실제 난이도 평가에서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권윤수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다소 어둡습니다. 1교시 국어 영역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어가 어려워가지고 뒤에 과목 하는데 좀 흔들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좀 시간이 좀 모자랐고 수학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팽이했던 것 같은데. 입시 학원들도 국어 영역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수학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상위 학생의 변별력을 가리는 고난도 문제 대신 중하위권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중간 수준의 문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권보다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영역의 난이도는 쉬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었고, 최근 6월, 9월 모의평가 때와 비슷한 어려운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체의 12.6%가 1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쉽게 출제됐던 영어가 올해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한 개를 선택해서 풀어야 하는데 이 선택 과목에 따라 이과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쉽게 나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는 가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논술과 면접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